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맑고 상큼하고 시원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요. 봄을 맞이하는 아침인 것 같아요. 온갖 새소리와 물소리로 가득합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싱그러운 새봄의 아침이네요. 부추가 돋아나고 있어요. 자두꽃이 피려고 꽃망울을 한껏 머금고 있네요. 얘는 뻐꾹채인데요. 예, 뻐꾹채예요. 아, 뻐꾹채도 싹을 돋고 있네요. 얘는 엉겅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애는 민들레네요. 여기는 아로니아를 제가 이렇게나 많이 심어놨답니다. 올해 아로니아를 며칠 전에 옮겨 심었죠. 여기 아로니아를 묶었던 끈이나 가지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심고 나서 바로 비가 왔어요. 심고 나서 바로 비가 와서 아로니아들이 잘 살아날 것 같아요.
미나리들이 돌미나리가 여기 많은데 돌미나리들이 돋아났는지 볼까요? 아, 여기가 돌미나리예요. 미나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는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돋아난 돌미나리들이에요. 여기에 돈나물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돈나물. 아, 미나리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는 얘는 무슨 이끼인가요? 무슨 이끼 종류 같아요. 상큼하고 멋진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요. 새소리가 너무 정겨워요. 저는 여기 이런 산골에 들어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시는 이런 산 속에서의 생활, 숲 속에서의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산 속에 오시거나 숲 속에 오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